짠! 이제 제가 오랜만에 오사카 여행을 갔다 왔죠. 거의 오사카는 1년 만에 갔다 온 건데, 오랜만에 여행을 간 김에 쇼핑을 해왔는데, 금전적 이슈로 인해서 그렇게 쇼핑을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누나랑 서진사모랑 셋이 함께 여행을 가가지고 좀 아이템들이 많아요. 제가 샀던 곳에서 같이 산 제품이 있으면은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튼간에 첫 번째 제품부터 보여드리자면, 짠! 요 니들즈 가디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스튜디오스라는 편집샵에서 나온 별주 모델이에요. 이제 일본 여행을 하면 되게 이것도 되게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일본은 일본 브랜드랑 일본의 편집샵들이랑 되게 협업을 많이 해서 그 편집샵에서만 살수 있는 별주 모델들이랑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행에 갔을 때 이제 그 브랜드에서 그 제품이 나오지 않더라도 편집샵에서는 이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별주 모델들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품을 노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요 스튜디오스라는 편집샵에서 이거를 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떤 트랙 자켓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이트에서 막 뒤지다가 요게 내일 발매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한번 이제 입어보고 예약을 해서 구입을 해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라지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일본 브랜드 특성상 그렇게 넉넉하게 나온 핏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사이즈가 오버하게 입고 싶으면은 좀한 사이즈 크게 입어야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까지 오버하게 입고 싶지는 않아서, 라지 사이즈로 하니까 약간 적당히 맞으면서 좀 널널함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격은 면세 받아서 3만엔이었는데, 요즘에 진짜 엔저라서 가격이 저렴하죠? 27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구입을 했는데, 제가 원래 구입하고 싶었던 제품은 뭐냐? 요겁니다. 짠. 누나가 사버렸어요. 이제 요것도 스튜디오스 편집샵에서 나온 별주 모델인데, 요거는 약간 좀 트랙 자켓인데, 후리스 재질로 된 트랙 자켓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사고 싶었던 이유가, 저는 약간 삼선이랑 좀안 맞아요. 제가 이제 특히 상의에 삼선이 있는 옷을 입으면은, 어렸을 때도 그래서 아디다스 저지 못 입었거든요? 안 어울려서. 근데 이건 되게 심플하게 한 줄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되게 편하게 여기저기 입고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누나가 스몰 사이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누나랑 저랑 옷을 같이 공유하면서 입기도 하는데, 요거는 그렇게 뭔가 넉넉하게 입는 것보다 딱 맞게 입어야 되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어가지고, 누나도 스몰 사이즈를 살 수밖에 없었어가지고, 어차피 같이 못 입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약간 좀 일본의 좀 간지나는 백수 느낌? 그런 룩을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니들즈를 한 사람당 한 명씩 다 샀거든요. 마지막으로 서진사만은 무엇을 샀냐? 짠. 서진사만은 유일하게 팬츠를 샀습니다. 이제 요거는 스튜디오스가 아니고 아담 에로페라는 편집샵의 별주 모델인데, 우메다에 루쿠아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아담 에로페 매장이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뭔가 이게 재질이 되게 특이해요. 트랙 팬츠 재질이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거칠거칠하고 이렇게 재질감이 눈에 보이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깔끔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 색감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 니들즈만의 요 패턴과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래가지고 아 이건 누가 봐도 서진사마랑 잘 어울린다 해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사더라고요, 입어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당 다 니들즈를 구입을 했는데, 니들즈는 한 시즌마다 딱 라인업을 내가지고 딱 제품들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편집샵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다양한 패턴에, 다양한 색감의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구입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요거, 짜자잔. 제가 처음으로 캐피탈에서 의류를 구입을 했습니다. 항상 캐피탈에서는 사고 싶은 제품만 많고, 이제 유명한 거는 본 관련된 본 니트라든지 본 데님이 그런 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도 사고 싶고 했었는데, 뭔가 살 기회가 없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구경을 하다가 캐피탈은 매장에 약간 들어가면은 이게 파는 옷이야, 디피야, 약간 이런 혼란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옷이 구경하다가 한쪽에 좀 박혀있는 장롱 같은 게 있었어요. 좀 안에 구석탱이 있는. 근데 뭔가 패턴이 이뻐가지고 꺼내봤는데 팔고 있는 옷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입어봤더니 너무 귀여워가지고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한 14만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약간 봄에 단품으로 입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이 패턴이랑 이 넥라인 컬러 조화가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진짜 찐따스러우면서 귀여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주머니 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누나도 옷을 하나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나도 구입을 한 제품이 뭐냐면, 짠, 누나는 무슨 니트 집업을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뭐야 이걸 왜 사?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솜의 컬러가 다르고 이렇게 손가락을 뺄 수 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이게 남자 의류로 있었으면은 저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전 이렇게 된 니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이걸 구입을 했는데, 또 두 번째 장점은 투웨이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지. 짠, 짤랑짤랑. 이렇게 누나는 캐피탈에서 이렇게 했고, 또 여기서 웃긴 게 한 사람도 하나씩 다 샀어요. 서진사만은 비니인데 목도리랑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비니 목도리를 샀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제품이 없어가지고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해 볼게요. 되게 귀여운 느낌의 캐피탈의 비니랑 목도리를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원 플러스 원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캐피탈에서 쇼핑도 이렇게 하나씩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옷은 마지막이에요. 짠. 후드티를 사왔는데 너무 귀엽죠? 이거 딱 보시면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주술회전에 주력 닮은 인형들 있잖아요. 주술회전 굿즈예요 이게. 똑같이 루쿠아 백화점에 주술회전 팝업을 열고 있어가지고 도쿄 베이스먼트였나? 거기서 이제 팝업을 열고 있어서 그냥 굿즈도 구경하고 있는데, 요게 되게 전 회색 후드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프린팅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입고 다녀도 너무 귀엽잖아요. 사실 전 여기에 캐릭터 그려져 있어도 이쁘기만 하면 입고 다닐 수 있다 주의거든요. 무튼 그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입었다. 사이즈는 가장 큰 사이즈는 X라지로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거기서 입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X라지로 찍었어요. 일본은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니까. 근데 딱 여유롭게 맞아가지고 편하게 이쁘게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굿즈 같은 거 전 너무 좋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굿즈 같은 거를 구입을 할 때 실생활에 얼마나 잘 내가 티내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티커 이런 것보다 키링, 이렇게 의류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뭔가 내가 항상 지니고 입고 다닐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주술회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이제 빈티지에서 구입한 제품들인데, 요거는 제가 포터 빈티지를 구입한 거거든요. 이제 오렌지 스트릿의 팔스탁이라고 세컨핸드 샵이 있어요. 거기는 오사카 가면 항상 가는 곳인데, 이게 2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사실 뭐 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여기 안에다 뭐 넣고 이렇게 어디에 달고 다녀도 너무 귀엽고, 굳이 뭔가를 안 넣어도 키링용으로도 귀엽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귀엽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지금 일본에서 샀던 키링들을 넣어놨는데, 요 마키 키링 이거 2,000원에 구입을 했고, 요거는 이제 우사기, 안약 우사기. 제가 최근에 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굉장히 뽑고 싶었는데 가차에서 딱 요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얘 눈물이 안 나니까 안약을 넣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링 갑자기 등장. 그래서 빈티지에서 저는 이렇게 구입을 했고, 간단하게 누나가 구입한 빈티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짠, 요 스투시 셔츠 귀엽죠? 진짜 이거는 사이즈 하나만 컸어도 내가 입는 건데, 진짜 이번에 누나가 다 내 옷을 뺏어간 느낌이야. 근데 항상 빈티지 쇼핑을 하면 느낀 게, 이제 빈티지로 나온 제품들은 좀 사이즈가 작은 게 많아요. 큰 것들은 이미 다 쓸어간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좀 더 쇼핑을 하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항상 도쿄에 살 때도 제가 이거 이쁘다 하면은 저한테 자꾸 서진사마가 맞으니까, 서진사마가 산 옷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 이 후드 집업은 진짜로 제 사이즈 있으면은 서진사마가 샀던 가격에 두 배 주고도 사고 싶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 스투시 셔츠를 누나는 샀고,
마지막으로 요 버버리 니트까지 누나가 샀어요. 요건 진짜 상태도 너무 좋은데 가격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건 입어보고 누나도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구입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버버리 마크도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세컨스트리트, 레그테그, 그 다음에 카인도루 요 세 군데는 그냥 있으면은 들어가서 구경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득템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오사카 여행 가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옷은 3개밖에 안 사오긴 했지만 되게 알짜배기로 쇼핑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렇게 사고 싶었던 요 니들즈 나비 가디건도 사고 그 다음에 제가 굿즈 의류 같은 거 사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사고 이렇게 봄에 입을 단품도 사고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쇼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쇼핑 그래도 제가 꽤 많이 해본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사카 쇼핑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오랜만에 오사카 여행이 1편, 2편, 하울 이렇게 다 끝났는데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서 빨리 또 가고 싶네요. 무튼 오사카 끝!